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안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잊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군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거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소이며 무슨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번 동독TV에서 만난 우리 뒤셀도르프 은혜교회를 섬기는 한 남자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은 독일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이고 치과의사이며 지금은 약 90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는 그 사업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음에 많이 방황했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이유는 한국은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그래서 마음껏 타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공허함에 방황하면서 그날도 술을 밤새 먹고 이제 만취 상태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에게 늘 전도하던 분을 또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언제나 그곳에서 자신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그에게 그 집사님은 그때마다 욕을 하고 비방하고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렇게 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싫다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함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분의 말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어느 날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 속에서 꼭꼭 숨겨두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었답니다. 욕을 하며 어머니를 때리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울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두려워서 떨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 시절의 자기의 모습. 그런데 그런 자신의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셨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셔서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나간 곳이 뒤셀도르프 은혜교회였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간 목적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고 싶어서였는데 그 교회 식구들은 자신을 예수님을 조금만 알도록 버려두지 않고 많이 알아야 된다며 자꾸자꾸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새벽 기도, 이제 가정교회까지 나가다가 드디어 이제 동독 TD의 캔디데이트로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동독 TD의 캔디데이트로 초대받아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제 할례를 다녀와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공산권 치하에 살면서 오랫동안 눌림이 있던 자들, 그리고 통일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과 상처를 대물림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강간 등의 상처로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들이 있는 자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할례은혜교회 크리스 선교사 부부가 지금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그 집사님이 가게 되었으니 함께 방을 쓰게 된 사람이 며칠 전에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이었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나는 멀쩡한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한 방을 쓰라는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 만났잖아요. 환상 중에, 그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와 한 방을 쓰셨겠죠. 그래서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 한번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해보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 결단을 하고 그와 한 방을 쓰면서 그곳에서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병원은 자기가 뭐 그런 꼴이니까 다 망해가는 형편에 있었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리하셨겠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정말 정말 그랬답니다. 자기가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렇게 TD에서 돌아온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덜란드인지 벨기에인지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병원으로 자기를 찾아갔대요.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제품을 혼신을 다해서 7년간 연구해서 만든 것인데 당신이 이것을 좀 사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다 망해가는데 돈이 어디 있겠냐며 난 돈이 없다고 그분을 그냥 이렇게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뭐 늘 병원에는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그로부터 딱 3일 후에 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치과를 경영하면서 세계적인 그룹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당신도 독일 의사로서 혹 우리 기업에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망해가는데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에 이제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몰라서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벤처 기업 같은 곳에 이제 아마 소속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국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부터 5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우리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당신이 뭔가 개발한 상품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만약 그런 제품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당연히 연구비를 지불할 테이니 연락 달라고. 그래서 또 그 메일을 받고 참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나는 그리고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있다고.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를 좀 달라고. 그래서 미국 측에 연락을 해놓고 그 얼마 전에 찾아와 자신의 제품을 사라던 그 사람을 찾아갔대요. 내가 당신이 개발한 제품을 사겠다고. 그렇게 미국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그 제품을 사서 그대로 미국 회사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진짜 다 망해가는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을 그냥 꿈같이 거저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런 간증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이해할 수도 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립적인 이렇게 사업가로서 병원의 직원이 90명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다 망해가는데 난 그런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이대로 이 기쁨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번에 파리의 캔디데이스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간증합니다. 잠언 22장 4절 한번 펴볼까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살아있는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만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1,000번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자, 열왕기상 3장 5절로 9절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3장 5절로 9절. 열왕기상 3장 5절로 9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1,000번제를 드린 후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패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왕이라는 사명, 다만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다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십니다. 자, 10절부터 계속 볼까요? 다음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간증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바로 이 축복의 역사가 그 뒤셀 교회의 집사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이 간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거부하고 무시했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준 거리의 전도자 그분과 또한 예수님을 조금만 알기를 원하는 자신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권면해주고 TD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준 교회 식구들,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사도라고. 그래서 자신도 이제 남은 삶을 그들처럼 그리 살기로 결정했노라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잃고 살아가며 범죄함에 허덕이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지금 사랑의 불꽃잔치를 올해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잠깐 가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여기까지 봤잖아 그들이, 그죠?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별로 못 받았던 여인의 말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십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젠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지만 역시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십니다.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뭘 꾸짖으셨어요?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완악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쿨레로 카르디아라고 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처음이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예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이런 심한 꾸지람을 받을 만한 중대한 잘못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경고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진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생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완악하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그렇게 확실한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러한 만큼, 그래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믿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닐 수 있을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머물게 하신 땅, 있게 하신 땅, 그곳이 어디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슈퍼든지, 관공서든지, 사업체든지, 직장이든지,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리의 전도자, 그리고 그 반복적인 전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독일에 계신 한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권면하고 권면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각본이나 스케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저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좀 TV에 꼭 오세요, 듣기 싫어해도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전해라. 그가 믿으면 그 독일의 집사님처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그 거리 전도자의 말에 좀 더 하루라도 빨리 귀를 기울였다면 그 집사님은 좀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며, 그로 인해 그가 겪고 있던 고통의 시간도 어쩌면 그만큼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조차도 복음 전함을 들은 자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책임은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오늘도 전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4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후에 보니까 그의 지인이 교회 식구들의 지인이었고, 교회 식구들의 지인이 또 그 집사님의 지인들이더래요. 그 집사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도 나고 속상도 해서 자기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또 TV가 이렇게 좋은데,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기만 좋으면 된 것인지, 그렇게 자기에게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뜨끔해야 할 질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 생각합니다. 자, 17절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그 독일 집사님 안에서 그의 평생을 속이며 허무의 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 귀신은 쫓아낸 적이 없어요. 쫓아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떠나가고, 그 집사님은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의 역사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방언을 말하며 지금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난 망해도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면 죽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방언입니다. 세 방언은 믿음의 언어이며 살리는 언어입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너희 말이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 집사님의 입술의 세 방언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 열방으로부터 네덜란드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상까지도 보여주시며 사랑을 주시는데도 또 여전히 뱀에게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신의 3일간의 룸메이트가 감옥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처럼 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순간 교묘히 나를 속여 흔들려 했던 뱀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나를 분노케 할 때 여러분들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뱀은 그 순간 무적행으로 확실하게 던져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집사님의 당시의 룸메이트가 이번 동독TD 산장에 함께 팀멤버로 섬기러 왔습니다. 집사님이 간증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내가 네 말을 좀 해도 되겠니?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연하지.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인데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닌데 당연하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을 우리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에 따르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 다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을 구원하리니. 여러분들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상처로 인한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상처들을 오히려 드러내고 간증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이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집사님의 간증을 전하고 있잖아. 이 집사님의 간증이 얼마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아파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데 큰 도구가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된 어떤 간증이든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나를 주께서 구원하심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유언대로 명령대로 사명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의 표적들이 그들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동독티지를 이제 다녀온 후라서인지 너무 이렇게 몸이 피곤해서 교회 오기 전에 거실 소파에 이렇게 잠시 누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누워있는 걸 좀 제가 그런 걸 좀 못하는, 못 견디는 성격인지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 들으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맨 위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목이 눈물의 경고였습니다. 잠시 누워서 좀 릴렉스하게 말씀을 들으려다가 영적 긴장감이 제목을 보는 순간 올라와서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설교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였습니다. 자, 한번 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1대1로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고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50년 전의 인물입니다. 미국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탁월한 신학가요, 위대한 설교자요, 저술가입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셨고 프린스턴 대학의 초창기 총장을 지내고 자신이 졸업한 예일 대학에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모든 설교와 모든 저술을 총 집대성한 30권이 넘는 전집을 출간할 정도로 개인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복음 사역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신이 몸담고 23년을 열심히 헌신하며 사역하던 노우스 삼턴 교회에서 40대 후반에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에게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교인 대표 230명의 남자 성도가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10%인 23명만 이 에드워즈 목사님을 지지하였고 나머지는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신앙 고백도 너무 확실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이었고 사회에서도 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진짜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무척 혼돈스러웠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야 하는데 전혀 표가 안 나는 그런 자들에게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교회가 만약 확신을 준다면 그것은 그 영혼들을 망칠 큰일이었고 위험한 일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사스 같은 전염병이 돌면 사스 환자라는 결정은 못 내리지만 의심이 되는 환자를 분리해서 격리 수용하듯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드는 교인들을 의심성도로 분류해서 기도해 오다가 드디어 목사님이 결심의 칼을 빼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조건을 강화해서 선을 분명히 그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찬 예식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나서 크고 괄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 즉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저주받은 죄인인 줄을 통감하며 회개한 경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릎 꿇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경험이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놓고 또박또박 따지신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자, 그런 표가 안 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고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선포하자 교인들은 반발했고, 그렇게 2, 3년을 씨름하며 갈등하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의심이 타당했으니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찬 예식 참여 조건이 꼭 이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 방법으로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청교도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중에는 비록 주변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토록 구원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는 어떠합니까? 사형리를 가지고 주로 전도합니다. 자, 이참에 우리도 한번 사형리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형리라는 것은요,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1대1 제자훈련을 하면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냥 이제 쭉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복음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을 네 가지 원리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자,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온 세상에 가져왔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분과의 관계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 번째, 사형리의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사형리의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사형리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정리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하나 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형리 전도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쫙 제시한 후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단지 이런 종류의 기도문을 읊는 것만으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따라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죄에 대한 벌을 받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분을 믿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결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몸된 교회에 나와 소속되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며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또 교회 안에 많은 전도자들이 엄청난 과오를 범합니다. 사형리를 제시합니다. 형제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겠습니까? 그에게서 예, 믿겠습니다 하면 자,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면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파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절감하거나 통감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죄사함의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을 어떻게 함부로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형리를 통한 복음을 깨달았고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했고 영접했다면
이젠 전심으로 노력하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 드디어 물이 막 끓는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우리는 전심으로 노력하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임이 확연히 깨달아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체험적인 경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도무지 주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경지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젠 팔자가 예수 팔자가 되어서 도무지 교회에 안 갈 수 없는 경지, 삶을 드려야 마땅한 경지, 헌신해야 함이 마땅한 경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다만 사명임이 그냥 깨달아지는 경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거짓말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경지, 도무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떠나서는 혼마저도 불편한 경지, 그래서 거룩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질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그 경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되는 경지. 그렇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신앙에도 그 임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셀 수 없는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악랄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그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일평생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돈 때문에 몸을 팔았던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그러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돈 때문에 몸을 팔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전 재산인, 여러분 이 향유옥합은요 그냥 몇백 유로짜리가 아니고요 몇만 유로짜리입니다.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그냥 다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신앙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구원파들이 들이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는 몰라. 선교사님도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냥 깨달아진 거야. 자, 보세요. 그러나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교회 안에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는 즉시가 그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좀 더 느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냐. 그냥 유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노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안 믿어. 길에서 두 제자가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한 제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지 않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6장 33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앙의 임계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은 완악했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열두 제자가 어떻게 됐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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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가 그들은 결국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데 이르기까지 신앙의 임계점에 이른 자들로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신앙의 임계점에 이르기에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적인 경험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의 불꽃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캔디데이트가 아닌 바로 먼저는 팀멤버들을 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잔치임을 기억하십시오. 제 둘째 아들 명호가 어렸을 때에 언젠가 한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저 유학생 누나 형들처럼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을까요? 왜 십자가를 의심해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당시에 너무 어려서 말을 못해줬지만 아직 그에게 신앙의 임계점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아들에게 선교의 현장인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날이 그 아들에게는 그때와 기한이었습니다. 신앙의 임계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깨달아지니까 그냥 눈물 콧물 그 큰 덩치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육체적으로 둘째 아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 아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때와 기한을 기다리십시오. 이번 동독에서도 우리 모든 팀멤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중보로도 온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강식 목사님께서 요즘에는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이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이런 예화를 자주 말씀하세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거지가 동냥을 해서 번 돈으로 떡을 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를 먹고 두 개를 먹고 세 개를 먹고 네 개를 먹고 다섯 개를 먹어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또 여섯 개를 먹고 일곱 개째 먹는데 드디어 배가 불러졌어요. 그러자 그 거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이, 나는 바보야, 바보. 일곱 번째 떡만 먹었으면 금세 배가 불렀을 텐데 괜히 떡을 여섯 개나 먹었네. 진짜 바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 거지가 왜 배가 불러요? 떡 일곱 개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개까지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른 것이지 일곱 번째 떡이 그를 배부르게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개까지 배부르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 위에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일곱 번째 배가 불러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꼭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 기도, 예배, 섬김,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그 임계점의 날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카운터가 그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어쩌면 사랑의 불꽃 잔치입니다. 3박 4일을 세상을 떠나서 등을 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행함의 본들을 꾸역꾸역 영안에 담는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캔디데이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다가 많은 팀멤버들이 신앙의 임계점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수도 없는 간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부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산장에 내려와서라도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뷔페 식당에 가면 자주 경험하잖아. 그죠? 맛있어서 계속 먹었더니 어느 순간 배가 너무 불러 터질 것 같네. 또 어떤 사람은 몰랐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배불러서 밤에 잠을 설쳤다고.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신앙의 임계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정말 조금만, 여러분 절대로 99도의 물이 끓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열이 1도만 더 오르면 되는데 1도만.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교회를 떠나거나 지쳤다면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결국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자를 토해버리시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책망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확실히 따르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한 자든 그러하지 아니한 자든 우리의 사명은 다만 복음 전파입니다. 다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고 완악함을 꾸짖으신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렇습니다. 아직 신앙의 임계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다가 신앙의 임계점에 이르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이미 신앙의 임계점에 이른 자들은 축복 위에 축복이 더해지는 축복의 임계점에 이르는 은혜가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받아도 그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조금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할 때 그날에 정말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내 영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꽃들도 바다도 파도도 춤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캔디데이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도 그날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허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날이 올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믿음이 없다고 혹은 완악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낙심했던 그 정말 그 완악했던 제자들 엄청난 꾸지람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그 신앙의 임계점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내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올인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중에는 신앙의 임계점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신앙의 임계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축복의 임계점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은 다만 하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 이번에 정말 이주일 82기 올인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동독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껄껄껄 웃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파리 TD에도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며 보좌에서 일어나 정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자빠져 있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덮지도 않으면 토하여 내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끌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길 소망하고 신앙의 임계점에, 축복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열방이 내 축복을 보고 정말 내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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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아직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신앙의 임계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나도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도 꽃들도 바다도 구름도 하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것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한 분 한 분의 삶에 정말 그 독일 집사님 간증처럼 내가 다 망해가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덮어 씌워지기를 정말 그런
신앙의 위대한 간증자들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배하도록 합니다.